잠깐만. 오셨나 본데?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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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어요. 인사쯤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에너지가 떨어지네. 야, 와, 역시 아가씨 오니까 밝은 거 봐. 아, 아가씨야? 컬러풀하게. 제가 미려 언니가 얼마나 많이 사고 집에 쟁여놓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한 도깨비 시장, 장터 이상의 물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짐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가겠다라는 각오로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사가요? 아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작은 옷방에서 꺼냈어, 정리하려고. 근데 이렇게나 많아. 아,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거 갖고 왔지, 사왔어, 이거. 야, 이거. 잘했다, 야, 잘했다. 챙겨왔어, 이거 챙겨왔어. 아예 봉투를 챙겨갖고 오셨네. 와,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뭐 먹다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쪼!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반가웠어. 빨리 좋아하나 보다, 너. 뭘 가져갈까? 뭘 가져갈까? 아, 근데 옷은 내가 입을 만한 게 있었어, 언니 스타일이랑? 아니야, 그거 될 거야. 아, 이거 가져간 거 아니야? 아,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알아. 이건 사모님 때 나. 언니 되게 오래된 거잖아. 그 사모님 할 때 쓴 거는 진짜 오래됐네요. 추억이. 야, 자, 뭐 한번 볼게요. 추천 좀 해줘 봐봐. 자, 이렇게 쫙 내가 해줄게. 자. 근데 이거는 겨드랑이가 너무 많이 노래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흰옷은 저렇게. 아니, 언니 이거를. 아, 정리해, 이제.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락스로 빨면 돼. 아니, 실수라서 바람도 잘 통해야 돼, 이 정도면. 야, 이거? 아니야, 김치국물 넣은 거야. 그래? 버려. 그래. 아니야, 이런 거는 빨아서. 아니야,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 버려야 돼. 아니야. 이건 좀 그래. 쪼물쪼물. 아, 이거는 정말. 뭘 쪼물쪼물. 그때 쪼물쪼물하지. 왜 이제 쪼물쪼물해. 그러니까 그때 다 버려. 내 말이 그 못 버리는 스타일이네. 아. 저도 살짝 그러긴 한데. 미려 씨하고 하이라 씨하고 다 합해놓으면 진짜 와. 우리 하루도 그러면 하루 종일 정리 못할 거야. 못하지. 이걸 어떻게 버리니? 왜? 어? 말이야. 안 뭐야. 이 머리 그대로 하고 나왔었잖아. 코빅 할 때잖아. 나 알지? 코빅 처음에 할 때, 아니 저는 감독님, 전 분장으로 웃길 생각이 없습니다. 제일 심하게. 아직까지도 언니가 제일 심했어, 분장은. 근데 우리 지금 청소는 언제 하는 거야? 아, 네. 그냥 이렇게 놀면서 하는 거지. 지금 한 이틀 걸릴 것 같아. 맞아, 나도 저렇게 돼. 아, 그래, 맞아, 이거 그때 그건데 하면 이제 그때부터 못 버리겠지. 아, 안 된다니까, 그게.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 알았어요. 아, 배고파.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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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좋다. 이거 진짜 많이 입었거든. 그러니까. 몸에서 뭐 강황이 나오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막 금가루나 막 이런 거 네. 나오듯이 아. 털면 모래가 계속 나오고 계속. 아니, 이거는, 신기하네. 와 이건 진짜. 네. 보니까. 아니 정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이게 난방이다? 겨울 난방? 어이 모습 아들 괜찮겠다. 그렇지. 그렇지. 후배들 남자 후배들. 아. 애들 좋아하겠지. 어어어. 어, 어. 이거 어. 그래. 이거 애들 이거 좋아하겠다.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모습 아들 좋아하겠네. 그래. 이거 자 남동생들 줘. 오동나무. 나 맞으면 나 입어도 되잖아. 오동나무 입으면 맞겠다야. 이거 전... 후배 줘. 이거 새 거야. 한 번도 안 입었어. 오 그래 그래. 그래 저렇게 정리해. 그렇지 후배들. 어리라 그러면 나는... 아까워서 못 버려요. 와, 많이 정리했다. 저 이거 정리할게. 나 챙길게 이거. 챙겨 챙겨. 아 이거 진짜 이제 가져가네. 아 그래도 많이 정리했어. 제 누군가 그러니까, 옆에 있어야 맞아, 돼. 맞아. 옆에서 자꾸 해줘야 돼. 이거 뭐지? 끝에. 이건 쪼물쪼물 해야지. 계속 쪼물쪼물이야. 버려라 버려. 쪼물쪼물 해야 돼. 쓰임새가 많은 옷이야. 진짜. 아이 좋다. 깔끔해졌다. 아이고 바지가 많이 찢어졌네. 오늘 냉면 먹었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해가 점점 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내 거. 난 됐어, 난 됐어. 그래 있어. 배고파. 못 참겠다. 와, 언니도 많다. 와, 언니도 많다. 아, 좋은 재료가 많네, 집에. 아유, 그럼요. 우리 저기 국주 마음껏 저기 먹고 싶은 거 다 꺼내봐. 다시 에너지가. 고사리 무침, 맛살. 삼종이 먹어? 네. 요거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써도 써. 등갈이? 어. 싶은 거. 아, 다 꺼내봐. 아, 괜찮아. 그 정도 못하겠니? 꽃갈비살인데 괜찮아? 그럼 김정만의 재료가 저렇게 많단 말이야? 저거 되게 유명한 거야. 형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그 워낙 요리 잘하시니까. 아, 저기 다 봐봐. 대파도 있고. 이 집은 고기가 좀 많네요. 우리 집은 생선이 좀 많잖아요. 오케이! 다 있어, 다 있어. 편의점이야, 뭐야? 아우, 쌀국수! 우와! 감바스! 잠깐만. 어, 이거. 아니, 냉동식품도 정말 많네. 아, 맞네! 왜 안 꺼냈어? 아, 뭔데! 그거는 한번 해 먹어. 야, 한번 먹어. 언니! 뭐야? 한 봉은 1인분이야. 이거 왜 남겨? 이거 한 봉이 1인분이야. 2인분이야. 왜 그걸 남겨가지고 아니, 거의 뭐. 벌교 꼬막장도 있네. 꼬막장 좀 가져갈래? 많아. 많다, 여기 지금 몇 개야? 그건 뭐야? 소갈비도 가져갈래? 하하. 행사 상품으로 왜 아직 뭐가 많구나. 요거는 진짜 탕수육이랑 얘네는 진짜 챙겨가. 와. 아, 언니도 쟁여놓는 스타일이네, 진짜. 와, 나도 조금 약간 좀 쟁여놓는 스타일인데, 미려 씨가 훨씬 더 많이.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있지, 또. 아, 여기 그냥 냉동고네. 꽉꽉 있어요, 거기도 꽉꽉. 아, 여기 냉동고. 몇 개 가져간다는데 안 가져갔거든. 만두. 만두. 와. 만두. 아, 여기도 있네, 만두가 또. 몰라. 처음 보는 것들 많아, 지금. 와. 구워 먹는 집이야? 아, 이거 비싸? 맞죠. 비싸지.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이거랑 구워 먹어도 맛있어. 아, 돈이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아, 만두가 고기 땡초 뭐 많네. 응. 그래. 어? 기가 막히지. 요거는 그냥 와인 냉장고 이런 거야? 이거 열어봐도? 뭔데 또? 아, 김치 냉장고. 어마어마하다. 왜냐면 음식이 많은데 김치가 안 맞을 수가 없거든. 오. 와. 역시. 와. 우리 장삼년 여사님이야 공부하니까. 배추김치. 아 파김치. 닭김치. 열무. 아, 닭김치. 와 김치 오. 종류도. 아. 제대로지? 아. 언니 감히 나 밥통 한 번만 잠깐 열어봐도 돼? 어. 아,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김치에만 해서 일단. 역시 미려 언니네. 김치는 가위가 필요 없어. 맞아. 아, 잘 익어서 이게 찢어지네. 네. 아, 나, 어, 나 끝에 거, 끝에 거. 어, 너무 좋아. 다, 다 줘. 그러면 찢어줘. 아, 잠깐만. 밥이 들어간다. 그치, 저렇게 먹는 거지. 다른 거 필요 없고. 아. 어떻게 물김치 국물 한번 저기 잡숴볼 거야? 어 열무김치. 어, 나 침 고여. 당김치 기다려. 국자랑. 국자 국자. 아 국자 이 정도면 내가 국자죠. 국자죠.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국... 아니 아니 컵에서 먹어. 컵에? 컵에? 이렇게 맛이 아, 잠깐만 기다려보자. 아유 와, 이런 거 밥그릇에 먹으면 뭐 느낌 안 나죠? 아, 별일 없으시고, 결혼생 별일 없으시고. 네. 아, 늦게 찾아서 죄송해요. 아, 이거 무슨, 아, 뭐, 한잔 하시는. 아, 이 집이 술 잘 난 거. 아, 김치 국물을 또 저렇게 컵에 드시는 건 처음 보네. 원샷 하세요. 마늘이 이해 많이 끼네. 아, 형님 이해해 주세요. 아유.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지 말고 드세요. 정신 그냥 뜨네. 아, 이게 김치 맛집이네. 언니, 등갈비랑 김치 해갖고 김치찜 하나 해, 하자. 아, 좋지, 어때? 좋지. 그죠, 그죠? 네, 그럼요. 그리고 저거 무조건. 소고기랑 버섯을 오늘 쓰자. 오케이. 어. 오케이. 콜! 콜! 어, 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정도는 못해주겠어.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아, 재밌다. 모르겠다. 가자. 제가 김치랑 어울리는 걸로 네. 얼른 할게. 아, 맛있게 먹어. 주시가 직접? 김갈비 네, 김치찜? 네. 소고기 묵고. 야, 오케이. 특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야, 냉장고를 부탁해. 아, 진짜. 요리를 잘하시나 봐. 에? 꽃갈비살. 목국에 꽃갈비살 넣으셨네. 통째로 그냥 저렇게? 그러니까. 참기름.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고기는 저렇게 국에 들어가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 질기지 않고. 맛있지. 얼마나 맛있을까? 막 하지 마. 장난감 부서져. 아, 김치 맛있게 돼. 진짜 어떡하지? 보자, 보자. 아, 또 즐기고 있는 또 나를 보내, 또 이렇게. 맛있겠다. 아, 김치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떡하지? 어. 그래,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김치. 세상에. 김치, 어, 좀 넣을까? 무슨 양념이 더 필요하겠어? 오, 맛있겠다. 오, 또 해놓으니까 그럴싸한데? 그럼요, 맛있죠. 고기 어? 진짜 물고기? 부드러워요. 아, 야, 너무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충분합니다. 어머, 야, 이 버섯. 와, 아니, 물고기 들어가. 고기 봐. 소고기 묵국에 누가 이렇게 고기를. 아, 진짜 그러니까. 대박이야. 소고기 묵국에.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머, 왜 이렇게 부드러웠어. 그렇지, 부드럽다니. 전 집에서도 소고기 묵을 때 국거리로 안 써. 나는 구이보다 소고기 묵에 더 고기를 좋은 걸 써. 그래. 너무 좋아. 소고기 묵을. 갈비탕이지 이게. 꽃갈비살이잖아. 하이라이트 비슷하네요 저거. 시원시원하다 진짜 모든 게. 고기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사라지네. 그리고 너는 이거잖아. 팔찌. 와. 너무 좋아. 진짜 먹고 싶다. 저걸 한 번에 발라. 끝났어. 맛있게 드시다. 뿌듯하네. 아, 예술이다 진짜. 너무 행복해. 엄마 말고 이렇게 제대로 먹어본 적 처음이야 진짜.